모든 뭐 문화재가 그렇지만 이 작품 조금 더 저희가 좀 염원하는 바가 컸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상태로 잘 그려진 상태로 보존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회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작품의 수준도 뛰어난 작품이다. 2022년 6월 문화재 관련 기자들과 학자들로 북적이는 국립고궁박물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 과연 어떤 작품이기에 사람들의 표정이 이리 설레는 것일까? 49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국보급 문화재인 독서당 개회도. 이토록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지금까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일까? 많은 연구자나 또는 박물관 관계자들이 이 작품의 중요성을 알고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전시를 하려고 했지만 일본에 있는 개인 소장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소장자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겨서 이것이 그 크리스티 그 옥션 경매에 나왔 이 작품의 중요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환수해야겠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당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만든 관아의 명칭이고 개회도는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회화를 일컫는데 그렇다면 이 그림이 가진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독서당 개회도는 16세기 실경산서의 최고 명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태로 잘 그려진 상태로 보존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환수한 독서당 개회도는 실경산수로 그려진 개회도 작품 중에 시계 가장 앞서는 것이고요. 그림 하단에 있는 자목에 그 참석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개회 당시의 관직 등이 써 있어요. 무엇보다 조선 전기 실경산수의 개회도로서 그 면모가 남다릅니다. 조선의 개회도는 대부분 족자 형태. 상단에는 표제, 중단에는 개회를 묘사한 그림, 하단에는 참석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3단 구성의 관료개회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기 어려운 조선시대 특유의 회화 형식이다. 더욱이 이번에 돌아온 독서당 개회도의 경우 한강변의 풍경이 지금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파란색 석채로 도봉산과 북한산 같은 중요한 산의 산 정상을 칠을 해놨는데요. 파란색을 아름답게 칠을 한 거는 아주 독보적인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볼 때 회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작품의 수준도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2012년 7월 설립된 이후 국외 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국내로 반환 조치해 오고 있었는데 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되는 전 세계 예술품 경매에 출품되는 한국 문화재를 확인하고 이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2년 2월 독서당 개회도의 경매 소식이 재단 측에 전달되었다. 이 작품은 원래 그 교토 박물관 관장님 소장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1년 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출품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경매에 금년 3월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마치 전설처럼 존재 사실만 알려져 있었던 독서당 개회도의 등장. 하지만 그 귀국길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경매가 미국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한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밤새 마음을 졸이면서 영상을 봤었고 응찰하면서도 이번에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고 저희가 마지막 이제 상한액을 부르고 더 이상 이제 비딩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진짜 낙찰받은 게 맞아? 라고 서로에게 묻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2022년 2월 경매 소식을 알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낙찰받은 후 2개월을 더 기다린 후에야 작품이 도착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는 세계 약 25개국, 약 20만여 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귀한 것들도 적지 않은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해외에 잠들어 있는 국외 소재 문화재들. 독서당 개회도와 같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환수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과연 어떤 연유로 해외로 반출된 것일까?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로 이제 많이 이제 유출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로는 국가 간 교류입니다. 흔히 이제 문화 교류 내지는 두 나라 간의 외교 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국난을 겪거나 혹은 근대기에 와서는 그 사상 초유의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약탈의 무방비인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의 험난했던 역사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외로 반출되었던 우리 문화재들. 하지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사연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경매, 구입, 기증, 기부, 협상 등 문화재들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환수될 수 있었다. 2017년도에 일본에서 가져왔던 문화재인데요. 분청사기 상감 경태 5년명 이선재 묘지라는 유물입니다. 98년도에 국외로 불법 반출됐던 유물이었고 그 증거물들을 저희가 입증 자료를 찾았던 거죠, 우연히.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소장자한테 쫓아가서 이제 설득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집현전 학자 이선재의 묘지, 가계도와 관직 이력 등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 초 장의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 자산이다. 저희들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의 그런 그 묘지석이 그 외국으로 반출됐다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 깊은 문화재 귀환 스토리가 있다. 병인양요 때 불타 사라진 줄 알았던 왕실 문화재가 프랑스 경매소에 올라왔던 것이다. 2018년 1월에 들어온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이 있는데요.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빈을 책봉하는 내용의 죽책입니다. 왕실에서만 만들어서 왕실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유물입니다.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가 담겨 있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중요한 우리 문화재다.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이 환수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뭐 개인의 소장품으로 돌아가서 언제 다시 세상에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가 추진했던 환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환수해 올 수 있었고요. 역사의 험난했던 부침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야만 했던 우리 문화재들. 하지만 과연 모든 국외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만이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일까? 이 해외 박물관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뭐 우리나라로 환수해야 될 문화재가 아니라면 현지에 남아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뭐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 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